안녕하세요. 손학비입니다. 오늘은 예쁜 아이들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유아이는요. 이름이 롱기시마예요. 장미꽃처럼 예쁘죠? 더 묵으면 얼굴색이 훨씬 빨갛게 된답니다. 정말 이쁜 아이예요. 예전엔 유아이 몸값이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은 흔한 국민다육이가 됐어요. 유아이는요, 묵은 양진이에요. 양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목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아이는 많이 묵은 아이라 목대도 이렇게 길고 입장도 아주 작고 마치 꽃꽂이를 해놓은 듯하죠? 양진은요, 물을 아주 좋아해요. 햇빛도 좋아하고요. 모든 다육이가 햇빛을 좋아하지만 특히 이런 양진 아이들은 햇빛이 부족하면 입장이 이렇게 벌어져서 저희들이 말하기를 치마 입는다고 하죠. 햇빛이 많아야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장미꽃처럼 모아준답니다. 요 아이는 롤리폴리네요. 예전 같으면 이 롤리폴리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육들이 국민다육이가 돼서 예전보다는 키우기가 훨 수월하죠. 유아이는요, 후레뉴금이에요. 일반 후레뉴와 비교했을 때 입장에 이렇게 변이도 보이고 금줄도 쳐져 있고 화분은 애플트리분에 앉아있네요. 이 후레뉴금도 몸값이 상당히 비쌌는데 요즘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하나쯤 데려다가 키우셔도 괜찮을 듯해요. 키워볼수록 참 예쁜 아이예요. 유아이는요, 자이언트 블루라는 아이인데요. 시중에서 흔히 만나볼 수 없는 아이예요. 오래 묵어서 머리수도 많고 제가 특별히 예뻐라 하는 아이입니다. 조금 더 묵으면 훨씬 더 예쁜 얼굴로 변해요. 양이분에 앉아 있습니다. 유아이는 홍포도예요. 대부분 다 아시는 얼굴이죠? 더 묵으면 얼굴이 완전 붉은색으로 변해요. 근데 이 홍포도 묵히기도 좀 어렵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가 참 어려워요. 여름에 탄저병도 많이 오고 병에 쉽게 노출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묵으면 이렇게 예쁩니다. 애플트리븐에 앉아있어요. 유아이는 아마조네스예요. 묵으면 묵을수록 미인들이 얼굴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명찰은 꼭 꼽아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가 미인이에요. 자고도 잘 달고 큰 탈 없이 잘 크는 아이들이라 특히 이뻐합니다. 초보 때부터 미인 사랑은 계속 이어지네요. 정 S분에 앉아 있습니다. 유아이는요, 시플러스예요. 시플러스가 이렇게 달궈지려면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요. 시중에서 흔하게 만날 수 없는 얼굴이죠. 묵을수록 정말 얼굴빛이 예뻐지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많이 묵어서 입장도 짧아졌네요. 입장 색감도 참 오묘하죠. 예쁜 수제분에 앉아 있습니다. 분도 예뻐야 다육이 얼굴도 살아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면 인물이 좀 예뻐 보이죠.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화분을 예쁜 걸 쓰시면 조금 더 예쁜 아이로 보이죠. 이상 오늘은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